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목회자 가족들을 이곳 조용하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들을 저희에게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저희들이 잠깐 쉬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좀 더 하느님의 충분한 사랑을 느끼고 또 저희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우리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또한 이곳 뉴스타트 센터에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함께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절대 관계를 단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관계를 단절할 때, 그 관계를 맺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 단절을 허락하실 분이죠. 예. 자, 그래서 그 관계 단절이 어저께 우리 보니까 죄는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은 결국 관계 단절의 결과다. 그 관계 단절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엘렌 화이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정말 그 소위 원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루스벨이 왜 하늘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그 무엇일까? 에 대해서 참 그 뭐 교만했다. 루스벨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다. 그거 다 성경에 있는 말인데 제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왜 루스벨이 그랬을까입니다. 루스벨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다. 그거는 그 무슨 원인이 있을 텐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루스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대개 보면 와이프의 글의 어느 부분을 보면 그거는 미스터리니까 알라고 그러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예. 그런데 답이 있더라고요. NS에 여러 군데 있어요. 제일 치명적인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고 하면은 시대 소망 43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스벨은 Lucifer desired the power of God. 그러니까 루스벨은 뭐는 원했는데 하나님의 권력, 파워, 하나님의 능력, 능력은 원했으나 루시퍼 desired power of God. 그 다음에 그러나가 나온다. But 그러나 not 뭐예요? His character. 하나님의 품성은 desire,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루스벨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잘 관찰해 본 결과 이거는 뭐예요? 아니다 라고 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저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니까 다 자유의지를 줘. 그럼 루스벨은 만약의 경우에 누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이렇게 자유의지를 허락하면은 그 반역한 상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예, 벌을 줄 수도 없고 제재할 수도 없어. 예. 그것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숙제를 풀고 있지 못하죠. 자,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누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재하고 그것을 강제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사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니까 모를 수밖에. 그렇죠. 그러나 단편적으로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 정부, 하늘 정부의 통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혼란한 이유도 뭐 때문에 혼란합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혼란하죠. 제가 환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김정일이 같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를 뭐요? 않습니다. 김정일이 같은 놈이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없다. 그건 하나님을 어느 차원에서 본 겁니까? 도덕 차원입니다. 김정일처럼 저렇게 자기 국민을 굶어 죽이는 부도덕한 인간이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부도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뭐로 보지 않는 안목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김정일이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대로 김정일이 같은 놈에게라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게 허락하시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네. 김정일 이상구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아? 이상구는 이제 가만 놔놔도 지가 알아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오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김정일은 자꾸 뭐예요? 멀리 가서 이게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다 김정일이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환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도덕적 하나님으로는 그것밖에 안 나요. 그래, 내가 암 걸릴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어. 그럴 때, 이야,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뭐가 달라지는 순간, 품성이 달라지는 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유전자들이 다 켜집니다. 눈물 유전자도 켜져가지고 눈물도 생산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결국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원하지 않는 것, 품성을 오해하는 것, 그것이 루스벨의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게 포인트는 결국 그 부조와 선지자 34페이지인가 보면은 와이프분이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에게 다 자유의지를 줬다. 네. 와이프인은 자유의지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의지의 자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 말이 자유의지란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의지의 자유. 그래서 영어로 freedom of will. 그 의지의 자유라는 말을 썼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라 그러면요 상당히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그 의지의 자유를 줬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루스벨이 이 의지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지의 자유를 이제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의지의 자유를 뭐 했다? 영어로 pervert 했다. pervert가 무슨 말이에요? 왜곡입니다. 왜곡. 그러면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는 것을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왜곡하겠습니까? 이 왜곡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피조물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더 방문하셔서 더 사랑을 주시고 싶어한다. 그 왜곡하기 쉽잖아요. 왜곡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죄를 방치한다. 그게 왜곡입니다. 그렇죠? 예. 이 자유의지를 피조물에게 준다는 것은 왜곡당하기가 아주 쉬운 포인트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출신입니다. 연세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 채플에 참석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강제적으로 채플을 참석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 그때 이제 우리 의과대학에 뭐 의과대학뿐만 아니죠. 기독학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Student Christian Association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SCA라고 그랬습니다. Severance Christian Student Association. 저 SCA라는 글자만 봐도 아주 그냥 막 이런 게 올라왔어. 그 참 희한했죠. 걔네들이 나한테 뭐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걔네들이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이거 갈려요. 왜? 체부를 강제로. 이 뭐든지 강제로 하면은 이게 반발이 자꾸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걔네들을 얼마나 못 살게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말로 진짜 영어로 verbal abuse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예요? 언어 폭력. 언어 폭력. 아주 제가 참 잘 비꼬거든요. 근데 얘들은 전혀 반항을 안 해요. 그 당시 그 연세대학교의 그 철학 교수 김형석 교수. 저는 그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그 목사님들 많이 있고 또 기독교인 교수님들도 많이 있는데 다 꼴보기 싫더라고. 꼴보기 싫은데 김형석 교수의 강의만은 재밌어요. 이분이 이거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기독교 얘기를 안 해. 안 하고 다 그 자유, 사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혼빡 맞았어요. 근데 이제 재벌 시간에 들어가면 뭐를 예수를 믿으러 계속 그런 막 질색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SC라는 이 저 병명이 있습니다. 예. 이 흑인들이 걸리는 빈혈의 일종인데 예. 이게 시클셀 아네미아라는 말인데 예. 그래서 저는 SCA라 그러면 이 시클셀 놈들. 그 뭐냐면 적혈구가 이게 둥그려야 되는데 적혈구가 예, 적혈구 이렇게 둥그려야 되는데 적혈구가 이런 식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예요? 시클이 뭐예요? 시클이 낫입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낫처럼 변화, 낫 모양으로 변화돼서 낫세포 빈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그 흑인들 사회에서만 있는 병인데. 그만큼 제가 이 기독교 그 학생 교인 학생들을 아주 어느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제가 좀 한쪽으로는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 나를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더 없기를 바라야지.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철저한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탁 저를 깨우쳐 주신 거죠. 네. 알겠어요. 그 얘기 한번 할까요? 네.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때 제가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이야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너무너무 좋아.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보트도 사고 산에 별장도 사고 바다에 별장도 사고 뭐 그다음에 뭡니까? 이 캠핑 하러 댕기는 캠프카 뭐 없는 게 없었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차원이 되니까 이야 너무 좋구나. 이 세상이 진짜 좋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만약 병이 든다면 내가 만약 내일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이 좋은 걸 그러면서 두려워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두려워지면은 완전히 사람이 변질됩니다. 이 두려움이란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조금 야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야하다기보다는 비참한 사진입니다. 어디 갔냐? 아, 그 석훈이 그 야한 사진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자, 이게 아노렉시아 너버보자라는 환자 사진입니다. 이번에 병 중에 거식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거식증. 그렇죠? 먹는 걸 완전히 거부합니다. 자, 이 거식증 환자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돼서 뭐가 두려워? 뚱뚱해지는 게 두려워. 뚱뚱해지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뭐예요? 뚱뚱해지긴 싫어. 그래서 이 환자들은 맨날 저 위에 올라가지고 예, 체중 0.1kg에 왔다 갔다 이 희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만큼 살찌는 것이 무서워. 자, 이 환자입니다. 보세요. 네. 보세요. 뼈밖에 안 남았어. 이 환자가 거울 앞에 서면, 이게 거울인데 자기가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거는 상당히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이거 비슷한 케이스는 지금 여고생, 여대생들 사회에 하나 편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척 중에 좀 이쁘장하고 이렇게 마른 애들 있죠. 걔들 보고 우리 눈은 볼 때는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말랐냐? 그러니까 안 해요.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에 이런 분 없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요새 이거 판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하고 있는 게, 그런데 먹고는 쉽고. 그러면 일단 먹어. 먹고 나서 이게 흡수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손가락 넣어서 통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단계에서는 이 단계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런 단계를 불리미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노렉시아, 이건 아노렉시아인데. 아노렉시아는 이제는 먹고 싶지도 뭐요? 않아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음식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의사가 고칠 수 있게 없게? 못 고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거를 뭐라고 여러분 이름 지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현상. 영어로 이런 현상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 distortion. distortion이 뭐예요? 예, 이게 삐뚤어졌다. 이게 뭐 비틀어졌다는 겁니다. distortion of self image.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에 대한 완전 distortion. 그러니까 자기 이마 쉽게 우리말로 하면 자기 인식의 변질. 여러분, 이 환자가 말이에요. 체중계 올라서면은 35kg야. 35kg를 보고 거울을 보면 뭐예요? 아직도 뚱뚱해. 희한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냐 하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게 병인데 병은 의사가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지 이게 몸에 이상이 온 것은 뭐예요? 아닙니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심리적 이상이 왔다면은 무엇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뇌 이상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뇌 이상이 자, 그러면 그래서 과학자들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뇌 안에, 뇌 속에 자기를 올바로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그 특정 부위가 있을 것이다. 그거 찾아냈어요. 그래서 자기를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참 힘든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는 전혀 뭐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럼 얘기를 해봐야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각각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다 거기에 자기 인식에 뭐가 있어요? 결함이 있는 사람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가 이게 같아야 되는데 안 같아. 그럴 때는 이 자기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떻게 자랐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런 것이 다 이 자기 인식을 올바로 하는가 안 하는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목표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래야 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인식이 변질이 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인식에 변질이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상당히 극단적인 얘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자기 인식을 하게 하는 그 뇌가 여러분 다 부위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냄새를 느끼는 부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부위, 통증을 느끼는 부위, 화를 내게 하는 부위, 이게 다 달라요. 뇌과학이 지금 아주 극도로 발달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은, 어느 날이면, 어느 때가 되면은, 인간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뭐를 보내면 돼? 리모컨 보내면 돼. 그래서 정확한 부위에. 자, 어저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해요? 예. 엔돌핀을 생산하는 부위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다운이 됐어. 그럼 거기다가 뭐를 더 보내요? 강력한 신호 에너지를 밖에서 보내. 그 부위에. 그 부위 보내면 우울증이 싹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고 하면은 인간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은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뭐가 보여요? 신상이 보여.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고 있는데 눈 떠서 아무것도 안 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옆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자고 있어. 보는 거 없어. 그런데 나중에 봤대. 그럼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봤게? 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봤게? 여기에 이 뒤에 대뇌 이 뒤편에 그것을 자극하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게 하는 거 이제 그것도 앞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대요. 그래서 금신상이 보이게 상을 그러니까 뭘 받는 거예요? 영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꿈도 다 영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에 한 뭐예요? 이상을 보았으니. 이러고 나오네. 그게 과학적으로 정확하다는 말이 이제 뇌신경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여기다 전극을 다 대고 이제 사람이 잡니다. 자면은, 자면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은 뇌의 전기적 뭐예요? 활동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는다니까요, 컴퓨터에. 받아서 그걸 분석하면 무슨 꿈 꿨는지 다 안돼.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게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주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누구한테 다운해 줬습니까? 다니엘한테 다운해 준 겁니다. 그대로 카피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과학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 과학의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단계에서는 이 사람의 꿈을 내가 알게 돼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파를 알기 시작하면 영파는 뭐를 조절합니까? 전파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내파를.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마음 뜻이거든. 그럼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자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셨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설명해 보세요. 예, 자기 인식 이 여성의 자기 인식을 시키는 뇌 특정 부위의 활동을 어떻게 해요? 악령파가 와서 디스토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그까지는 밝혔습니다. 자기 인식을 하는 부위가 자기 인식을 제대로 잘 하는 사람들과 이 뇌 사진을 찍어 보면 그 부위가 할 활동이 저하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인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올바른 자기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때까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러면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뭐요?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 이기적이야. 내가 뭘 몰랐어. 라는 것을 자기 주제 파악을 뭐요? 드디어 올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 파악을 올바로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뭘 허락합니까? 자유지를 허락합니다. 주제 파악을 아직 잘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말이 맞아요. 네. 그 교회에서 이 주제 파악이 안 된 장로님들이 모여서 직원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교회가 막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래서 아직도 이 성령을 받아서 나라는 인간이 참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었구나. 내가 앞으로도 뭐요? 주제 파악을 하려면 한참 더 걸려야 되겠구나 하는 아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미쳤어. 그래서 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드디어 뭐예요? 정신병자가 정신치료를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에 가면 자석치료를 하지만은 자기파 치료를 하지만은 우리는 드디어 하늘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무슨 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영파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제 파악을 좀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옳아. 아무리 옳아 봐야 소용없어. 하는 말은 다 옳은데 뭐가 아니면 품성이 아니면. 예. 품성이 아니면. 예. 그래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한국을 확 떠나서 다시는 이놈의 나라에 안 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유의지가 뭐예요? 존중을 못 받는 나라, 이 나라가. 왜? 간섭을 너무 많이 해. 친척이 아빠도 내가 간섭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카가 뉴스타트 하겠다. 그럼 삼촌이 가가지고 뭐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미국 가면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부모라도 뭐라 그래요? 최종 결정은 It's up to you. 너한테 있으니. 그런데 엄마 생각은 이래. 이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 최종 결정을 누가 한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하는 것을 인정해주게 돼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가족 간에도 자유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부인이 암에 걸리면 자유가 없어. 자기가 어떻게 치료를 받는 것을 선택하는데 자유가 없어.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물론 좋은 조언은 해줄 수 뭐예요? 성의껏 조언을 해줄 수 있어. 그러나 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지 뭐요?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야.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걸 알았습니다. 왜? 왜 이제 제가 이 SCA한테 아주 신물이 난 거는 뭐 때문입니까? 채플 강제 출석.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신문이 난 거예요. 강제, 하나님이 강제해? 지가 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내가 병들어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건 이제 누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악령파가 오는 거예요. 악령파가 돈을 막 벌어주고 막 가지고 세상 좋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전처 아기 엄마가 우리 그 당시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아주 이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 엄마가 전처가 무남동력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항상 뭐 속에서 살아요. 이 외동딸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악령 속에 갇혀 있으면 항상 뭐예요? 두려움 속에서.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혼하면 어떡하나? 뭐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래서 맨날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예. 부적을 써줘요, 이렇게. 부적. 부적을 보내라. 그럼 이제 점쟁이가 뭐라 그러면, 9월 달에 사위한테 애군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장모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탁 부적을. 그 이제 구구절절 편지를 써서 이 서방 부디 이 부적을 지갑 속에 넣거든요. 제가 그걸 믿어요.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걸 한 몇 년 했어요. 했는데 돈을 벌어서 세상이 뭐요? 누구죠? 혹시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냐? 그런데 부적이 왔는데 그걸 못 찢겠더라고 이걸. 왜 이걸 찢었다 하면 그 애군이 뭐예요? 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 좋은 세상을. 이야, 그러니까 제가 철저한 뭐를 하게 됐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게 부에 대한 우상. 이 부를 탁 가지고 보니 막 너무 좋아. 막 황홀해. 그래서 못 지켰더라고요. 이거를 접어서 지갑에 넣어? 웃기고 있네.
그런데 안 그럴 수도 뭐예요? 여기 두려움이란 게 이렇게 자기 인식을 뭐예요? 디스토르트 시킵니다. 그게 두려움의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거짓의 영입니다. 두려움은 거짓을 거짓에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두려워도 뭐예요? 아, 전지전능하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접어 넣었습니다, 지갑에. 창피해, 안 해? 창피해줘. 내가 나한테 창피해 죽겠어. 너무 창피해. 그걸 집어넣고 이제 벤츠를 탁 달리는데, 내가 나를 막 웃겨, 안 웃겨? 야, 이상구, 너 뭐야, 너? 그러니까 옛날에 찢어내버리던 것을 지갑에 넣어서 생긴다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게 사람. 그걸 지갑에 넣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뭐예요? 안도가 돼. 그 왜 안도가 돼요? 사단의 영을 어떻게 해요? 덜 주는 거야. 덜 무섭게. 무서운 거를 느끼도록 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여러분, 웃음 센터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웃으려면 애기들이 자면서 웃잖아요.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애들이 자면서 웃잖아요. 웃을 일도 없는데 그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여러분 성경 그런 식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이게 다 과학적인 말이에요. 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돼야 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파로 멜라토닌 생산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활성화시켜줘야 자니까 하나님이 잠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저 옛날에 웃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소파에 누워서 쉬면 쉬는 거지. 왜 지가 쉼을 준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뭐 기계야? 지가 쉬게 하게? 내가 쉬면 되는 거지. 그게 다 착각이야. 주제 파악을 못한 거야. 결국은 내가 쉬는 것도 누가 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멜라토닌을 생산해 줘야 되고 세로토닌을 생산해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셔야 되고. 네. 그래야 쉬는 거죠. 내가 아무리 쉬려고 해도 마귀가 와가지고 뭐예요? 내 팔을 흐려놓으면 내가 누워서 쉰다고 생각하는데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해요. 응? 악수. 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2. 네? 중2. 중2 때 이런 강의를 듣고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이야, 굉장히 기뻐하시겠는데, 그치? 네, 눈이 초롱초롱해요. 절대 안 졸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내가 너무너무 운전하고 댕기면서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야, 이상구가 이거밖에 안 되냐 하는 그 수치가 저를 막, 그런데 이놈의 부적을 또 찢어버릴 수도 뭐예요? 없어. 막 돈이 너무 좋으니까 부가 사로잡혀요. 마귀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를 서서히 마비시키면서 나를 자기 손아귀에 넣어요.
이거 누구 손아귀에 들어간 겁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생명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생명 아닌 것.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생명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뭐예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고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은 내가 저절로 살아있다. 내 속에 절대 죽지 않는 내 생명의 주인, 내 혼이 있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 거니까 본래? 내 거니까. 생명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뭐요? 없습니다. 그 이 수많은 좋은 거를 다 가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수많은 모든 생명 아닌 좋은 것들 중에 그것을 다 가져보고 근데 이 생명이 없는 거야. 근데 저도 뭐 그때 생명이라는 개념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 돈이구나. 뭐 의사들 다 지식 있지만은 의사들 중에 돈 못 버는 의사들 많습니다. 우리 돈 못 버는 친구들 보니까 따분해. 야, 나는 의사에다가 뭐예요? 돈도 벌어. 와, 이거 가질 거 다 가진 기분이야. 뭐를 모르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어느 날 항상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뭔가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래요? 뭔가 더 중요한 것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왜 떠올라요? 그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은 왜 나한테 그걸 들려줍니까? 상구야, 너는 지금 우상에 사로잡혔는데 네 힘으로는 나올 수 뭐요? 없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해줄 수 있다. 그것이 의지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상구는 의지의 자유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구가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얽매여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이상구에게는 아직도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또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자유의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린 자꾸 자유의지라고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것을 가상을 해가지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의지의 정체는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 이상구는 또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단어보다 뭐가 더 정확해요? 의지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렌 화이트를 진짜 존경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이 사람 말이 맞아. 자, 여러분. 성경의 의지의 자유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정신병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과 나와 뭐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서 발걸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의지의 자유.
아무리 귀신에 완전히 잡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정신병자에게도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십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의지의 자유를 주시는 그것은 사실 불가항력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는 불가항력적인 파워가 있죠.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를 안 받을 수는 뭐요? 없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도록 하셨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도 밝혀야 될 부분이 좀 있지만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거기까지는 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숨었느냐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느냐 뭐예요? 응할 수 있는 자유를 그 파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거부할 수 있는 사단 쪽으로 가면 거부가 됩니다. 거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가항력이 아니도록 해주신 것이 의지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파워는 불가항력이지만 하나님의 파워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에 반응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 뭐 그런 거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뭐 성령이 뭐고 그럼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댕기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뭐 집어넣어놓고 부적을 집어넣어놓고 또 창피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안심이 된다? 복잡하기가! 뭐예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일단 이치가 안 맞아. 아구가 안 맞았더라고요. 이야, 나라는 것이 뭐 이럴까? 이게 교통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부에 취해서 에이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셔 마시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자꾸 성령에 대하여 마비시키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시라니까. 그럼 또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또 괴로우니까 뭐예요? 마야. 그거 다 성령의 음성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는 하긴 싫죠. 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그 갈등 중에는 제가 술 한 마시, 이거 술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있는데 어느 날 환자가 왔습니다. 이제 뭐 긴 얘기니까 이제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 환자가 제 시킨 대로만 하면 뭐예요? 틀림없이 나. 근데 제가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이 환자가 못 믿겠다는 거야. 아니 나는 지금 수십 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 자식은 이 환자는 의과대학 가서 공부도 안 해본 놈이 안 믿어. 그 왜 안 믿느냐 보니까 믿기가 싫어서 안 믿어. 간단해요. 제가 그때 이 환자가 콜라 마시고 맥도날드 햄버거에다 피자 뭐 이런 것만 먹으니까 그럴 수밖에 뭐예요? 없는데 이 사람은 그거 없이는 못 살아.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지요. 내가 볼 때는 틀림없는 얘긴데. 그 이 친구가 못 믿겠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사람이란 것은 믿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될 진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싫어서 뭐요? 안 믿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믿기가 뭐요? 싫어서 안 믿어. 왜 믿기가 싫게 됐을까? 체포야. 강제적 체포야. 그럼 그거는 말도 뭐요? 안 돼.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체포를 강제로 출석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나 안 믿어. 그것도 웃겨. 주제 파악이 된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내가 믿어야지. 그때까지는 누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요. 그렇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도 그때 병이 많았습니다. 기관지 천식에다가 뭐 온갖 병이 많았어요.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치질에다가 병이 한 15가지나 돼. 축농증에다가. 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나는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냐? 아니다. 목사님들이야 무조건 있다고 그럴 테니까. 왜 있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있다고 그럴 테니까. 그는 말도 안 된다. 또 그러면 과학자한테 가서 물어보냐? 없다 그럴 거다. 야, 물어볼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할 테니까 이게 공정한 대답을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 그때 그러고 이제 암담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암담한 느낌을 가지고 한심하게 앉아 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제 성령이 주신 아이디어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래? 가정을 해보고 그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정직하게 대답할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 대답이 없으면 뭐예요? 아니, 웃는 거야. 맞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꼬라지도 보기 싫어가지고 성경을 제가 옛날에 성경을 쓰레기통에 쳐놓은 사람입니다. 아시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 문선명이한테 빠져버렸어요. 빠져 성경을 들고 와서 이게 진리라는 거야. 자기들 진리 발견했대. 그래서 이게 진짜 진리냐? 뭐가 진리냐? 한번 보자. 그리고 탁 열어보니까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대. 그래서 이 앞에 갖다 대. 이 새끼들아 너 이거 믿어? 너도 돌았구나. 그랬더니 너 이거 믿어 안 믿어? 그 사람 950년 살.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 보니까. 너희들 돌았어. 그래서 이걸 푹 찢어가지고요. 쓰레기통에 꽉 쳐놓고 가 그랬어요. 그래서 걔들 갔어. 그래서 걔들은 대학도 안 갔습니다. 고등학교도 다 그 엘리트들, 서울대학 갈 놈들인데. 그 세 명이 문선명이한테 빠져가지고 결국 3년 후에 한 친구가 나오고
7년 후에 한 친구 나고 10년 후에 세 명 다 무신론자가 돼버렸어. 무신론자 될 수밖에 없죠. 인간이 뭐 하나님이래니 뭐 뻔할 뻔치않아요. 그 이제 세 친구가 다 나오고 나는 이제 의사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뭐야? 그래 없지. 너희들도 없지. 이제 알았지. 이 병신들 앉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구 혼자서 뭐예요? 똑똑한 거야. 없지. 이제 그런 이상구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하나님 제가 성경 위에 손을 탁 얹고 하나님.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내가 진리가 진리라는 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진짜 알고 싶고, 있다면은 나는 그것을 꼭 붙잡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지 아닌지를 나한테 꼭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생일대 기도란 거예요. 예. 기도란 건 해본 일도 없는데 그 순간에 일생에 내 일생을 걸어버렸어. 내가 하나님 있는 것이 나타나면 뭐예요? 난 당신 따르겠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있으면 있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0분 이내에 안 알려주시면 나는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다 기다린 겁니다. 혼자서. 15분 지나도 소식도 없고 20분 지나도 소식도 없고 25분 역시 뭐요? 없구나. 그럼 그렇지. 아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면 또 다시 뭐예요? 그 헷갈리는 갈등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것도 이게 또 한심한 얘기야. 좀 있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탁 돌아선 걸 어디서 계기가 됐다고 제가 생각하냐면은 스테판이 죽는 순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강력하게 성령께서 뭐예요? 사울을 준비시켰습니다. 자, 그럼 사울이 하는 말도 맞아 안 맞아요? 하나의 율법대로 다 맞아.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저런 이단은. 그렇죠. 그러나 사울이 모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품성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스테반은 말씀도 가지고 있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품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울이 명령해서 돌로 쳐 죽여도 자기를 보고 이를 갈지 않습니다. 얼굴에 확 피 흘리는 얼굴이 환해지더니 네, 성령이 내리더니 하나님 사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게 충격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에게는 스테판을 죽이는 게 의이고 스테판의 의의는 무슨 의예요? 원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것이 의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더 품성들이 만났어. 말씀의 율법은 꼭 같아. 네. 그래서 며칠 동안 사울은 뭐예요? 밤잠을 못 잤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스테반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일까? 그것은 그때부터 스테판이 죽는 그 모습, 스테판이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사울이 받은 겁니다. 받아서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일까? 스테판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여호와일까 고민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가 어느 날 뭐예요? 예수님이 다 사울이 뭐 하고 있었겠어요?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저렇게 그 어느 날 뭐예요? 아무래도 스테판이 오를 것 같다라는 것에라고 생각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사울이 뭐예요? 하는 순간 예수님이 뭐예요? 사울. 여러분,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사울아. 벌써 거기서부터 다르잖아요. 보통 신급하면서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사울 이 새끼, 죽고 싶어 너? 왜 내 믿는 나를 따르는 사람을 죽여 이놈 새끼.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아. 예?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십니까? 그 왜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 이미 만났던 사람이야. 누구한테 누구 얼굴에서? 스테반이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맞다, 여러분. 이게 신학의 논문 쓴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 순간입니다. 파화의 순간이에요. 예. 시험 쳐서 A학점 받는 게 아니라. 이 뇌, 그 사울이 드디어 뭐예요? 자기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올바로 하는 순간. 성령이 와야만 인식이 올바로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29분, 이제 1분밖에 안. 그래서 아이고, 없구나. 30분, 아이, 없다. 포기하고, 에이, 좀 뭐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성경이 무슨 책인가. 그 옛날에 노아가 950살 살았다는 얘기를 본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 표니까요, 여러분. 참 기똥차게. 딱 보는데 노아가 950년을 살고 그러면서 탁 그 순간이 생각난 거예요. 옛날 순간 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경악했습니다. 했어요. 왜 경악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이상부는 그런 거 보면 그런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이상구였는데 지금 이상구에 대하여 내가 경악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게? 나 이상구가 노아라는 사람이 950년을 살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혹시 살았다면 뭐라고 네가 말하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나 좀 봐! 이렇게 하니까 나 좀 봐. 내가 미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뭐예요?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또 한편 뭐래요? 가능하다면 어떡할래? 그런 생각을 그 이상구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야. 그렇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기적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서 생각에 뭐예요? 이 사고에
굉장한 변화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쓰레기통에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밝혀질 수도 있는 문제일 것이고 내가 이것을 내 혼자의 생각으로 이거는 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나는 뭐요? 그런 지식도 없다. 겸손해졌어. 옛날에는 뭐요? 이 뭐 이런 게 있어. 교만. 이 꼴통 이상굴 누가 바꿨어? 그렇죠? 있어.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증명을 했어, 저한테. 이야, 그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 이랬어요. 하나님이 있구나. 예. 그 순간에 제가 또 경악한 게 뭐게? 하나님이 자기가 이상구한테 뭐요? 내가 있다. 네가 만나자고 하니까 내가 만나줄게. 그런데 왜 제가 또 경악했게? 그 다음 순간에 경악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SCA들을 그렇게 뭐요? 모욕하고 어느 폭력을 쓰고 그랬는데 그런 놈도 뭐예요?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거 그 에세이를 욕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뭐예요? 벌 줄 줄 알았는데 눈을 뜨게 해주시네. 이야, 이 하나님은 욕하고 싶을 때는 뭐요? 욕해도 괜찮은 하나님. 와, 멋있는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그 끝나고 이제 집으로 퇴근해서 가는 길이 얼마나 가면서 차 세워가지고 뭐 했게? 지갑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게? 부족해서 찢어서 버렸어.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예?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뉴스타트 오시면 환자들이 그 암의 두려움 공포 속에 있으면 이게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먹어봐라 뭐냐 뭐 먹어봐라 우왕좌왕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소개할 때 환자들이 탁 받아들이면 여러분 암에 대한 공포가 싹 없어집니다. 죽으면 뭐요? 죽으리라. 그렇게 되면 낫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영적인 현상입니다. 영적인 현상.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그 후에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 영이 오면은 나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 변한다는 거죠. 놀랍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을 우연히 그 제가 구글 서치를 하다가 턱 발견하니까, 이야! 제 눈에 뭐가 보이게? 악령이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악령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슨적으로 보여요?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사망의 영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도 결국 누굴 만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영, 이건 거짓의 영이요. The spirit of distortion. 그런데 이 사람도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을 만나면 자유가 된다면 자유케 한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다시 자유를 얻는 거죠. 사로잡힘으로부터, 사망의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암도 이것이고 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암이라는 병도 알고 보면은 뭐의 자기 인식이 달라진 겁니까? 세포입니다, 세포. 정상 세포는 정상적 자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상 건강한 세포들은 하나님이 작동시키는 세포들은요, 이 세포들끼리 이렇게 배양을 시켜서 쭉쭉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하고 어떻게 해요? 접근을 해서 이렇게 컨택을 하잖아요.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게? 서로 양보합니다. 양보해서 우리가 아래로 갈 테니까 당신네들은 뭐예요? 위로 가십시오. 해서 해서 세포가 쌓이면 그걸 조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조직은 다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돼 있어요? Layers, 층입니다.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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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암세포는 배양을 시켜서 점점 수가 많아져서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내가 먼저 간다니까 내가 위로 갈 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미친 겁니다. 미쳤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식에 뭐요? 디스토션이 생긴 겁니다. 세포 자체의 인식은 결국 영의 인식입니다. 세포가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어느 세포에 어느 영의 지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포에 나타나는, 세포를 통하여 나타나는 영의 품성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암세포의 품성처럼 돼 있지만은 그거는 암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되게 한 뭐예요? 사망의 영의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일 때만 생명을 어떻게 해요? 유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영원히 내 속에 역사할 때는 영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일단 이까지만 하겠습니다.